대구 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를 두고 경북도와 대구시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변경하는 이른바 플랜 B를 언급하면서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는데 홍 시장의 으름장에 경북도와 의회도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취재기자와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동욱 기자.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언급한 플랜 B 어떤 내용입니까? 그 홍 시장이 언급한 플랜 B는 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당초 대구와 경북이 합의한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 일대가 아닌 군위군 우보면으로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대구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지안에 대해 의성 측이 반대하자 집단 떼쓰기가 공항 추진 과정에서 발목을 잡을 것이라 주장하며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네, 그럼 결국 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지를 두고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신공항 화물터미널은 당초 그 군위에 배치하는 안이 나왔지만 그 의성군의 반대로 각각 화물터미널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 화물터미널을 여객 전용과 화물기 전용으로 나눈다는 건데 이후 의성군에 설치하기로 한 화물기 전용 터미널의 위치를 두고 또다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의성군은 실군공항 활주로 서편을 원하고 국토부에서는 활주로 동편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자, 대구시 입장에서는 당초 하나 했던 화물터미널을 복수터미널로 하기로 했고 네. 이번에는 터미널 위치를 두고 또다시 떼를 쓰고 있다. 이렇게 또 받아들이시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대구시는 그 더 이상의 떼법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플랜 B로 가지 않게 하려면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화물터미널 문제를 매듭지으라고 경북도와 의성군에 요청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에 대한 경북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경북도는 그 플랜 B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현 상황에서 신공항 입지를 변경하는 것은 대구 경북 시도민의 새로운 합의가 필요할 뿐 아니라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와도 다시 협의해야 하고 법률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화물터미널 입지 문제는 국토부와 의성군이 당사자인 만큼 의성군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위치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데 왜 대구시장이 이래라 저래라 하냐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군위군을 대구에 내어준 뒤에 군위 우보 단독 입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큰 상황입니다. 네. 의성을 군위하고 한다고 우보에 안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생리빨 뽑는 기분으로 군위를 줬는데 그거 뭐 도롱목대면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기본 상식 아니야? 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경북도의회도 입장문을 냈죠. 그 경북도의회는 7일 입장문을 통해서 그 홍 시장의 플랜 B 주장은 경북도와 대구시가 지난 수년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함께 추진했던 사업을 하루 아침에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대구는 경북도와 도의회의 통큰 결정으로 공항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행정구역 확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음에도 홍 시장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미 폐기된 군위군 우보면안을 다시 들고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네, 행정통합 문제도 그렇고 신공항까지 최근에 대구와 경북이 현안마다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동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핫 콘텐츠 앤 뉴스 HCN